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딧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여 꽉을 향하였거니와 이 악물이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심판에도 선택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변개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의 주권으로 마무리하거나 그 자신의 힘으로 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마지막 매듭을 맺고 또 바톤을 넘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의 어떤 어투와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완성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 바벨론이나 이집트 같은 고대 제국들이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혹은 군사력을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도
역시 인구조사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군주들의 속성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백성을 장악하고 또 왕실과 자신의 부를 쌓고 혹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확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인구센서스 그거는 오늘날에는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왕조의 인구센서스는 그와 같은 것과는 다른 목적입니다. 무엇보다 북쪽의 80만 그리고 유다지파에서 50만 전쟁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를 담고 계셨습니다. 인격적인 표현이지만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그들 안에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질병의 요소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만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열왕기서를 얘기하면서 어제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럼 너무 설교가 또 딱딱해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이 열왕기 안에서는 서로 오버랩되고 있다. 교차되고 있다. 모세의 언약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그래야 살리라. 여기에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비자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자를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법이나 정해놓은 조직의 룰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장사할 수 없죠. 정해진 룰을 지키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것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 조건이에요. 그냥 기본 조건.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오거나 아니면 도피를 해오거나 국가가 초대를 하지 않은,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망명자들, 이런 사람들이 비자를 얻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체류 조건을 따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린카드를 얻는다, 어렵죠. 그래서 위장결혼 같은 것을 하는데 관청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위장결혼. 오래전에 제가 본 프랑스 영화 중에 그 제라 드파르디의 코큰, 유명한 배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위장 결혼한 얘기가 영화에 나오죠. 그린카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관공서에서 정기적으로 나와, 이 사람이 진짜 부부인지 부부 생활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옷 벗고 뒤에다가 그 야자나무 비슷한 거 하나 갖다 놓고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위장 결혼을 가장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과 등지고 바벨탑을 쌓다 흩어진 인류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것은
처음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들은 고삐가 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킨다는 어렵죠. 아침에 일어나서 단정하게 행하고 집안 청소하고 정확하게 하고 꽃에 물 주고 풀잎까지 먼지도 닦고 어려운 일이죠. 게으르게 막 내버려서 살던 사람에게는.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들이 자취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 친구 집에 갔더니 라면을 끓여주겠대요. 그래서 라면을 먹자 그랬더니 라면 그릇이 그 라면 먹던 게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여기다 끓이려고 한대요. 아, 그 먹던 거에다 그냥 끓이자고. 먹던 건데 어때요? 간이 맞는다는 거죠. 오케이. 잘 먹으라고 난 갈 테니까. 그거를 먹을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다 기함을 하시지만 본인에게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게으르던 사람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시간 개념 없이 살던 사람에게 칼적 같은 시간을 맞춰서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래야 되는 거죠. 기차가 매번 늦는다. 아마 그 사회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스위스 기차 같아야 되죠. 1분 늦게 가면 기차 탈 염려가 없죠. 가버리니까. 문 닫고 가버립니다. 모세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살던 사람이 예배드리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건 힘든 게 아니라 숨쉬는 것과 같은 거죠. 숨쉬는 게 힘들면 그리던 천국에 가야 되죠. 숨쉬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고요. 우리 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바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종 환자들에게는 늘 손에다가 산소 포화도를 재는 그걸 갖다 꽂아놓잖아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면 아, 이 사람이 생명이 끝나가구나. 그걸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 이제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합시오. 그러면 벌써 몇 가지 이 조건이 모세 언약의 조건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이게 모든 지수가 떨어져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귀찮아지고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혈압이 떨어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기색이 나타나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세상 정욕과 물질에 대한 수전노 같은 인색하고 노란 빛만이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 조건이 안 되면 하나님은 칼날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야 되냐. 구별시켜야 되잖아요. 죄를 죄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심판과 벌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만 심판하면요. 건강검진하면 안 좋은 데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혈압이 높다, 당뇨 수치가 안 좋다, 뭐 고지혈증이 있다, 뭐 핏줄이 가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금식을 해야 될 정도죠. 한약방에 가면 뭐가 몸에 좋다고 그래? 다 안 좋지. 밀가루 안 좋지, 쌀도 안 좋지. 그 다음에 또 뭐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한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다윗 언약이죠. 그러기 위해서 모세 언약의 조건을 넘어서야 돼요. 모세 언약의 조건을 넘어서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면 또 하나님이 치시고 다시 떨어지면 또 치시고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고강력 면역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그 다윗 언약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지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 속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 예, 하나님께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원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예, 복음의 의식.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 내 상태를 알게 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바로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죄를 얼마든지 져도 된다,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운전 20년 하니까 벼랑에다 차를 몰아도 살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바로 서 있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갖게 해주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주일날 다시 왔는데 보니까 남자애들 여자애들 3, 4, 5 모이기만 하면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 안에 그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 때 애들 데리고 어디 좋은 데 안 가도 돼요. 핸드폰만 보고 있으라 하세요. 그러면 애들은 거기에서 그 가상의 세계 속에 모든 것을 얻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의 영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뭐 핸드폰이 있든 무슨 세계 속에 살든 주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요, 예,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예수님 만나는 거, 그 체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중고등부 설교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매번마다 애들을 초대해 줘야 돼요. 그 애들 만나면 기도해 주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관심으로 끌어들여서 예, 너 이거 뭐하니? 왜 이렇게 하니? 뭐 애들 유행어 같이 써가면서 뭐 애들의 마음을 그거 별 필요 없어요. 예, 저 선생님 이상해. 자꾸 우리들 말 쓰는 거 막 하려고 그러고 친한 척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렇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 그걸 너 왜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 그런다고 만나자요? 예, 초대하는 거죠. 초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시계추가 주님을 향해서 멎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성자가 그럴 리가 있나요? 부모가 너 왜 예수님 영접했다면서 막 소리낼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 너 왜 생활이 그 모양이니? 아니, 그러면 인생을 이제 그만 살아야죠. 예수님 영접하고 성자가 됐으면 이제 그만 살아야지. 천국 보내야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는 부르심의 확신이죠.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다고 그걸 끝나나요? 안 되죠.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는 확인을 받아야죠. 예, 일생 동안. 용돈 받은 데서도 11조 구별하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서 교환학생을 가도 70km 떨어져도 택시 타고 교회 가고 예, 그 확신을 가져야 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 다음 세대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나는 전문인으로 살면서 어디 가든지 주의 교회를 일으키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애들은요. 애들은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러면 그 조건을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막 부어주시는 거. 그게 다윗 언약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북왕국이 어떻게 해서 이 모세 언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모세 언약의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쪽정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 안에서 쪽정이를 갈라내시고요. 우리들 중에서 또 쪽정이를 갈라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쪽정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인데 어찌 그러느냐. 은혜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에게 힐난하겠습니까? 나를 왜 깨트립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요. 예술가는요 토기를 만들다 마음에 들면 깨트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주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야 되고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10년 동안 멍 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10년 동안 한 것이 없는데 그 다음 20년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 그 다음 2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일찍 퇴직금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 1년, 2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까? 예, 달걀을 낳는 암탉입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예, 자신의 그 기본적인 사랑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신명기적인 그런 눈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을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손 대실 이유는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 에피소드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진노예요. 칼도 되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뭐 망하는 거죠. 우리 안에 암세포가 번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칼을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내버려 두면 멀쩡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겠죠. 시름시름 죽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하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으로 환자를 만들고 너무나 갑자기 급전직하 모든 것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안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손대시고 그리고 세 가지 선택을 주셨어요. 세 가지 선택. 두려운 선택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죠. 전염병. 왜냐하면 그 전염병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전염병을 선택하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옛날에 생각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보니까 예, 전염병이 한번 오면 그 정도는 죽더라고요. 예, 7만 명 이유도 아니죠. 이유도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멀지 않고요.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세계대전 끝나고 75년, 그러니까 이후에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쟁이 없고 그냥 내 욕심 따라서 열심히 살면 다 모든 것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습니다. 조금만 그 옆으로 가는 게 경도예요. 경도죠. 이게 위도고 경도를 조금만 옆으로 옮기면 시차가 조금만 나가면 아우성인 탈레반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진에 보니까 어디에서죠? 성탄절을 기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10명을 참수하는 그 사진이 났던데 성탄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인들 10명을 무릎 꿇려가지고 목을 베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인질 사건이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납치범에게 우리 팀 잡히면 김재희 목사님 당신이 담임 목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안에다가 언제 불신 건문에서 하나님이 비자 있는지 확인할지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거 꽉 확인하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충분히 많아요. 충분히 많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렸으니까 내가 엄청 건강한가 보다. 그렇지는 않죠. 누구라도 걸릴 수 있죠.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물 한 방울에, 수증기 한 방울에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 있죠. 그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호흡이 가쁘고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의 호흡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아 잘못했구나. 다윗이 벌써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는 거예요. 요압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뭔가 이건 etwas stimmt nicht.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인구조사하고 군인수 세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세상 저울 가지고 저울질하고 그리고 재고조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득실을 재고조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저울질하지 아니하고요. 내게 뭐가 남았는가 그런 거 세지 마세요. 째째합니다. 공급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비전을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아세요. 그래서 저는 기독실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매니저로 세상에서 좋은 경영자로 살 것인가. 수입계획 세우지 말고 지출계획을 세워라. 그런 거예요. 지출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출계획을 세워라.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런데 재고조사하는 거, 수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맨날 거기다 주판을 세우니까. 유용하지 않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독일어의 경건하다는 from이라는 말은 nützlich하다는 말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유용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쓰임받을 만하도록 해서 구별된 거예요. 쓰임받을 만하다는 것은 이제 흠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쓰임받도록 유용하게 내어놓은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출계획을 갖고 있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적용과 결단인 거예요. 근데 적용과 결단에 지출계획이 없으면요,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뭐 오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뭐 1미터 밖에 서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지출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야죠. 그래야 마음이 민첩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부으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날마다 인구조사하고 저울질하고 수입계획이나 차질이 있나 없나 인색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주시겠어요? 주님의 나라는 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다윗 언약위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위에 서야 하고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한마음교회는 부르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겁니다. 대구에 있을 때 하나님 일 정말 열심히 하다 돌아가신 그 김성혁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그랬어요. 다 죽어와. 하나라도 갖고 오지 말, 그래야 나만 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마지막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째째하게 이런저런 거 숨겨놓고 그런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